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일단은 어떤 차별을 받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2005년도에는 한 병사가 이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. 했는데 너가 동성애자인 걸 입증해라라고 욕을 한 거예요, 부대에서. 아, 그래서 그걸 본인이요? 네, 네가 동성애자인 거 입증하라고. 어떻게 해요?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. 그래서 성관계하는 사진을 가져오라고 욕한 네. 겁니다. 아, 굉장히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있어요. 문제네요, 이거. 이 친구는 휴가 나와서 자기하고 성관계를 가질 동성애를 찾은 거예요. 그래서 사진을 실제 찍었고요. 그 사진을 제출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부대에 소문이 다 났죠. 야. 얘는 동성애자다라고. 그리고는 에이즈 검사시키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뒀고.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굉장히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임병인데 후임병을 그러니까 성적 그로 이제 괴롭혔단 말이에요. 괴롭혔는데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좋게 서로 좋아서 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. 왜냐하면 그 우리가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법원에서 판단 기준은 보면 그 뭐 성행위 섹스 기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파워예요. 교수와 제자의 관계에서는 교수가 제자를 했으면 성추행에 들어가요. 네. 직장도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근대는 계급사예요. 그럼 선임병이 와서 했을 때는 그 계급사에서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성추행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성행인지 이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죠? 구분할 수 있죠. 왜냐하면요, 동성애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들통날까 봐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. 예를 들면 후임병이에요. 막 젖꼭지를 만진다든지 성기를 만진다든지 이런 행위를 공개적인 데서 못합니다. 자기 정체성이 들통날까 봐. 이것은 상황적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죠. 즉 동성애자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이제 폐쇄된 공간이고 권력관계에 의해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게 동성애 행위는 아니거든요. 실질적으로요.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성애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. 예를 들면 뭐 직접적으로 만져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맥락들을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폭력적인 기준들이 많죠. 그러니까 우리 홍설천 씨께서 말한 게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잖아요. 동성애자도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있다는 거죠. 그 가능성은 홍석천 씨 정도 돼야지 할 것 같은데요. 제 생각에는. 저도 못하죠. 군대라면 저도 못하죠. 못한다 이거죠. 사회에선 제가 장난삼아서 그렇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저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. 보여주고 싶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군대 내에서는 목숨 걸고 정말 무슨 큰 뭐 영창 갈 거 생각 안 하고 절대 못하죠. 네. 아, 군대라는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억압이라든가 어떤 그 스트레스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인정 안 하는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.